그다음 이 우리 이 이프와 친한 친구들이 몇 명이 있어요. 몇 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같이 동작을 할 수가 있는데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친구인데요. S라는 친구가 있어요. S라는 친구는 뭐냐면요. 잘 보세요. 일단은 위에서부터 실행이 쫙될 거잖아요. 위에서부터 쭉쭉쭉쭉 실행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if 문을 먼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얘가 true 아니면 false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true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true가 되면 이 코드 블록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쭉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럼 false는 뭐예요? false면은 if 다음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false가 되면은 이 else로 와요. else로 와서 else는 무조건 일로 들어가요. 만약에 위에가 거짓이었으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요. 일단은 여기에서 if 조건을 먼저 검사를 하고요. 이 true면은 여기 쭉 들어와서 실행이 되고요. 이 끝나면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거짓이었어요. 거짓이면 넘어가고 else 친구로 왔죠? else는 무조건 이 안으로 들어가요. 실행이 되고 여기를 나가는 거예요. 이런 순서로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elif라는 친구가 있어요. elif라는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은 비슷해요. 자, 첫 번째 if라는 조건 이쪽으로 쭉 가니까 검사를 해서 얘가 true 아니면 false일 거잖아요. 참이면 어떡해요? 이 코드 블록 안으로 들어가서 실행이 쫙 돼요. 실행이 쫙 되죠? 다 끝났어요. 그러면 얘가 나와요. elif도 넘어가서 끝나요. 자, 만약에 여기 왔는데 조건이 f, false였어요. 아니면 여기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와서 elif는 뭐냐면요. 여기서 또 검사를 하는 거예요. 또 다음으로 검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false일 때또 검사를 해서 얘가 true예요. true면 어떻게 돼요? true면 여기로 들어와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다 끝나면 나오고. 근데 만약에 얘가 false여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얘도 false예요.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친구들을 else랑 elif 친구들을 다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여기를 먼저 검사를 하겠죠? 그래서 얘가 true면 끝이에요. true면 여기를 실행하고 그대로 쭉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false였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elif로 넘어가겠죠? elif로 넘어가면은 여기서 또 검사를 해요. 얘가 true? 그러면 여기 들어가죠? 실행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false였어요. 넘어갔어요. 근데 얘가 또 false였어요. false였으면 여기 넘어가요. else네? else는 무조건 들어간다 그랬죠? 여기 실행해서 나가면 됩니다. 예, 희진이 말씀하신 것처럼 elif든 여러 개를 쓸 수가 있어요. 여러 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로 한번 볼까요? 예제로 한번 보면은 자, 에디터 모드 계속 갈게요. 자, 이게 좀 기니까 네임이라고 하고 당신이 김현선이군요. 이런 것도 돼요. 만약에 누구 할까요? 호박님. 프린트. 당신이 호박이군요. 또 누구 할까요? 에리프 또 해도 돼요. 네임은 메타님. 아이고, 아이고. 프린트. 프린트. 당신이 메타군요. 자, 여기까지만. 그리고 이제 else를 하게 되면은 프린트. 당신은 누둥한 이렇게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김앤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첫 번째부터 가겠죠? 첫 번째 가면은 이게 김앤손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요? 참이 되죠? 참이 되니까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이 김현석이군요 하고 끝났어요. 얘다쭉 넘어가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해볼까요?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런, 런 모듈을 하면은 당신 김혜선이군요. 됐죠? 이번엔 누굴 해볼까요? 메타, 메타라고 했을 때 이대로 실행을 해보면 당신이 메타군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메타이기 때문에 여기는 false가 될 거고요. 여기도 아닐 거잖아요. 여기는 true가 되죠. 그래서 일로 들어가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없는 분을 넣었어요. 요거트, 요거트님을 넣었어요. 요트님을 넣으면은 지금 여기 조건문이 없잖아요. 자, 여기서 순서대로 보면은 여기도 아니에요. 여기도 false, 여기도 false. 아, 그리고 else가 있어요. 여기 반드시 들어가겠어요. 여기서 실행을 누르면 당신은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if, else, elif 조건문을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